제가 신는 거 몇 가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한번 쳐볼게요. 쉽게 시리우션 치다가 나오면은 대회전에서 돌리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내가 아껴드릴 거예요. 먼저 그걸 하고 싶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네. 너무 이쪽 사이드만 있지 마시고 들어서 건너가주세요. 자, 예술부가 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스트로크 뱉으면은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파이브 앤드 하프 시스템을 해서 뭐 이렇게 돌리고 그래도 강약이고 약간의 그 강약 차이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공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냥 상단에 회전력을 주고 공을 두껍게 그냥 이렇게 밀어치면 됩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아마 쉽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쓰리구션 그냥 툭. 네. 툭 갖다가 대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렇게 섰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이 서 있는 이런 공들도요. 이게 처음에는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냐면 두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번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비리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본 스트로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 갖다가 칠라 그러면 안 되고 갖다 대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뭐 스피드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들 공은 이제 내가 15만원 공하고 조금 틀린 거 그런 차이인데 똑같은 공이죠. 이 공도 그런데 내가 이제 조금 때가 좀 덜 타게 하느라고 이걸 이제 좀 닦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만 가지고 치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는 내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밀면 돼요. 두껍게. 그러면 쭉 타고 들어가서 맞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께가 더 두껍게 때리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두껍게 때리면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감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두툼하게 때리면서 그냥 던지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굉장히 편하게 나오게 되죠. 이런 거고 또 이 공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뿐만이 아니라 공이 이렇게 섰는데 이 공이 이렇게도 올라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이 뜨는 각도를 조금 분간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을 아까는 100% 거의 두께를 때렸는데 이번에는 3분의 1만 때리시면 돼요. 3분의 1 때리면서 3개 때리면은 공이 또 쳐박힙니다. 그러니까 살살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이 들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공을 이론을 알고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겸비를 해야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쓰리쿠션도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시는데 이론이 없이 죽기 살기로 제가 예전에 당구를 칠 때는 공이 안 들어가면 들어갈 때까지 죽기 살기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디고 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돼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뭐 이름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은 그 굴러가는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터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공을 이해하기 때문에 금방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이
그러면 쓰리 쿠션 치실 때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이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이럴 때 이제 예술구로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기용 당구대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국제식에서 1포인트 1포인트 정도 떨어놓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대폭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겸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1, 2, 3 이렇게 치는 건데요. 이게 그다지 어려운 공이 아닙니다. 다른 거 이게 없어요. 다른 쪽. 이럴 때 또 한번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리에서 매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두께 싸움인데요. 얇고 두껍기에 따라서 겸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얇았어. 약간 더 두껍게 이렇게 시도하면 되죠. 두껍게 시도해서 이거 이론은 여기에서 1, 2 이렇게 맞추는 거를 세 번 정도만 해보시게 되면 나중에 자동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얇았어요.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때리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 근거리 스트록에서도 이런 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거리 스트록에서 이런 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 스트록 연습을 평상시에 항상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범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뭐 전공을 한다든가 뭐 여러분들도 다 지금도 취미 삼아서 하시지만은 예술을 또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는 뭐 아무데나 전화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내 이름만 치면 그냥 바로 다 떠서 나옵니다. 수구로서 인력구를 공구션부터 걸어치겠습니다. 그래서 완투 자임으로 피해서 3구션 이상으로 인력구를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시네. 응? 자, 다시 한번 경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돼서 이 족까지 맞춰보는 점프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루스 인력구를 근접거리에 붙어 있는 공을 짧게 밀어서 가로만을 내리는 방식으로 장단 쪽으로 인력구까지나 접어내 짧게 밀어치기 시스템입니다. 말만 했는데 안 오네. 아, 이게 어려운데. 제가 연습하고 나서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회전을 약간만 줘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이제 회전을 좀 많이 살려서. 이런 거가 빨리 와서 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치고 치고 치기 몇 가지만 하고 참 완전히 들켰네. 자, 이번에는 수그루스 1접구를 짧게 밀어서요 원 쿠션 다시 2, 3 해서 1접구 맞춰 치다가 한 두 번 안 들어가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3쿠션 여자 선수들 앞에서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막 긴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못 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회하면서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근접거리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짧게 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이 부분에서 스피드를 익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스피드가 이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갱신이라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자 앞이라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